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는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종과 거짓종의 결과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새 종들을 불러 소유를 다 맡겼다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된 그리스도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새 창조를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맡긴 자들은 즉시 가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와 같이 배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렇게 세 사람이 다 그렇게 했는데 오랜 후에 이제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데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이 모든 것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이 회개할 때가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33절 46절 사이에도 보면은 포도원을 맡기고 그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의 그 포도원의 그 이제 수확을 갖다가 이제 취하러 옵니다. 아들을 보내 저기 종을 보내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내고 또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상속자니 죽였어 그 유업을 차지하자고 포도원 밖에 쫓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 주인을 그 아들 상속받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으며 죽인 그 결과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감긴 그런 저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교회들이 가장 잘 믿는다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이런 심각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포도원을 진멸하고 또 그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배교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큰 진노를 하시면서 제때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주인이 심판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스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악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향해. 그러나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뺏겠고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은 자신이 죽음의 길이며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실과를 받으러 그 종들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핍박했고 종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그 세운 지도자들이며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주의 종들을 깨우치게 타락한 종들을 교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마지막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오는 이제 재림의 날이 다가왔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정말 미련한 자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들로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되고 정말 화려하고 장엄하고 위엄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성전들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을 맡기며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장사여 남겼다는데 마지막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그 돈을 감추어 두어서 땅에 파고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들이 교회들 교회 신앙생활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고 지도자들이 양들을 또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대한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화려한 성전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정말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 성전 거대한 성전만을 자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오늘날 화려한 것을 찾고 화려한 종을 찾고 화려한 교회를 찾고 정말 여기 몰려달리고 저거 몰려달리면서 지도자들조차도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다 부서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대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그 성전, 화려한 교회,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추세가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화려한 그 종들 찾아다니며 또 말씀이 여기 좀 좋다 싶으면 우 몰려다니며 저기면 좋다 싶으면 우 몰려다니며 이렇게 말세의 추세가 그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갈대처럼 떠돌아다니는 양들의 그 추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무서운 재난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뭐 보기에 뭐 문성명이 박태선 이것만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양들을 옳게 인도하지 않는 그런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모두가 다 거짓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종 선지자들을 개념을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종들이 양들을 옳게 안 가르치고 마지막 때는 양들이 종을 팔아먹고 종들이 양을 팔아먹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라고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쉽게 동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찾지 말고 골방에 있다 어디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너희는
우리는 이 세대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달란트 비유로서 사람이 너에게 그 타국에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소유를 맡기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달란트를 남겨 그 장사하여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교회에 그 설교 좀 잘한다고 여기 뿔 쫓아다니고 큰 교회라고 여기 좀 쫓아다니고 저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오병이요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열두강지를 남기고 이렇게 기적을 따라서 떡을 먹은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자들은 예수님 곁을 나중에는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오기 전에 이제 신랑이 오실 때 기름 준비하고 이제 문을 닫기 전에 내가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난 너를 모른다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자, 예비하리였던 자들이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았다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소유를 맡기고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는데 너희가 여기 뿔 쫓아다니고 저기 큰 종이니 큰 교이니 여기니 여기가 뭐가 또 은사가 많니 이 종은 뭐가 또 이 종은 뭐 삶이 성도들에게 어떤 복지 그 혜택을 주니 뭐 하면서 그 종들의 그 외향적인 그런 그 삶에 치중해서 아, 이 목사님은 이렇게 또 경건하게 산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동기가 순조치 못한 동기로서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눈을 속이기 위한 외향적인 그런 삶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열매로서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연약한 자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린 신앙들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있어서 너희가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장사를 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충성하라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서 신자들을 요동하나 안하나 거짓 선지자, 거짓 양들, 어린 양들, 그런 양들을 붙여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흔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다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닌 성령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으로 양들이나 목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며 자기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할 일은 외면하고 땅에 묻어두고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저 여기 좋다면 울 따라가고 저기 좋다 이런 그런 말이야. 어리석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불법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표적이며 정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껴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어느 한순간 그렇게들 은혜받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말 종의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그 말씀과 그들에게 필요한 그 영양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푸른 초장과 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디가 또 조금 더 말씀이 좋은 거 있다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자기가 은혜 받고 그 낳고 주님은 뭐라고 성령 뭐라 표현하면 너가 너 종들을 종을 네가 섬기는 종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그런 배신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양들을 옳게 가르쳐야 되죠. 성령의 뜻 따라 가르쳐죠. 그러면은 그렇게 은혜 받고 똥오줌 갈아주고 그렇게 하던 종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고 그것도 던져버리면 다행이야.
그 성령의 뜻대로 교회를 옮기고 성령의 뜻대로 정말 가야 할 자리에 가고 해야 돼 일례를 하면은 그건 누가 뭘 합니까? 성령의 뜻대로 하면은 교회 내 성도가 100명, 20명, 10명이 떠나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감격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다면 울고 저기 좋다면 요동하고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은 붙여보고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의 잘 은사도 많고 이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만 키우는 것이냐, 인간의 구미에 맞게 하는 말씀 설교를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유혹하고 그 겉은 선한 목자 같으나 그 속에 그 양을 삼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되는데 양들도 성숙하지 못하면은 이 참정과 거짓정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참정과 거짓정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꾸중받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며 성도나 종들이 주님의 뜻대로 양들을 가르쳐야 되며 또 주님의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멋대로만 한다는 것이 무슨 그것이 사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종들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또 나갔어. 그 말씀과 자기들 영의 아버지 꼴을 먹여주고 했고 그 어려울 때 고난도 덮어져 이것을 은혜를 입고 나아가 또 주님의 뜻 아닌 뜻이 아닌데도 교회를 박차고 다른 여기 저기 좋다고 볼풀 쫓아다니면서 또 그것도 또 있는 성도 자리를 지키는 성도를 또 끌어가 다른 자기가 좋다는 대로 또 끌어가 또 끌어가가 거기 또 있게 하나면 그것도 아니야 또 다른 데로 또 픽 나간단 말이야 그 성도가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좋으면 그 성도를 또 다른 데로 끌고 가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양들이 거기 가서 또 충성하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는 버림받는 위치로까지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매들을 들고 지고 빠뜨린다고 그랬는 바다 속에 빠뜨려지는 그런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회의 그 침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침돌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자매들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너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큰 나를 당하며 반드시 그런 실족해 하는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기위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성도를 권면하고 성도를 이끌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는 전부 자기 욕심 자기 이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사역을 쫓는 서성을 두면서 여기저기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 충성하고 그 자리에 있는 양들까지 여기저기 끌고 대면서 완전히 교회를 개판 만들고 여기 가서는 또 나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나가서는 그 종에 없는 모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험담을 해제끼고 교회를 허물고 종을 말이여 욕을 돌리고 종에게 그 모함을 하고 그렇게 이런 사탄의 왕마귀에 잡혀서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큰 교회, 큰 종, 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부, 자기 자신이 화려해 보이는 외쟁이만 찾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화려하고 장엄하고 위대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괴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다 도리에 도난하지 않고 박살났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 이 죄신 없고 부변별하고 이런 가짜신앙 가라지 같은 자들이 교회를 파헤치고 다니면서 교회와 종들을 다 죽이고 허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반드시 성전을 허물어듯이 외적인 기한 큰 것만 찾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허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엄청난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엄청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줬다는 것입니다. 네가 천국을 확장시키고 나에게 충성하고 이제 배로 남겨 장사해서 이루는 남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와 풍성한 은사와 모든 것을 네게 재능을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만 외향적인 것을 따라서 큰 교회니까, 아 이 교회는 뭐가 좋으니까, 저 교회는 뭐가, 그러고 그러면 좋을 때마다 이 종이 뭐 좀 말씀을 또 조금 뭐 잘한다 싶으면 좋을 때마다 옮기면은 그 양은 평생 불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을 잘 쫓아다니는 자들, 그 기도원만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자들 치고 지적 성화 받은 자 없으며 충만한 자 없으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 전부 귀신에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병들어가지고 갈 데 올 데 없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가지고 나중에 폐인이 되더라고요. 기도만 자꾸 쫓아다니고 은사만 자꾸 바라보는 자들 치고 그런 자들을 저는 수다 봤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영육간에 병들어가지고 무변별하여 나중에는 교회를 허무는 짓을 예사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에 맡긴 이 주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쫓아다녀 개처럼 여기 뻘뻘 몰려다니고. 안 그래요? 똥개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맞다고요? 개 맞아요. 하여튼 하물며 이 세대 말라기스의 말이야. 목자들도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달아가면 말이야. 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네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고 제사장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고 하나님이 욕을 하는데 하물며 성도는 원가지도 꺾어버리는데 하물며 이방 가진 우리 비유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말이에요. 정말 푸른 나무도 말이요. 산들아, 나 위에 저기 가리우라 뭐. 하물며 마른 가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요. 그리고 교회를 지치고 다니는 이 똥개 같은 자들이란 말이요. 똥개 하나도 틀린 비유가 아니야. 똥개는 아무데나 가서 똥을 산단 말이요. 여기 갔다가 이것은 말이요 가벼운 표현이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말이야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무조건 끌고 다니는 거야. 교회마다 이것이 똥개가 아니고 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영혼들이 마지막 거짓에 잡혀서 가라지로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이 욕도 말이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어디다 죽는 데다 끌고 다니면 말이야 이 귀신 같은 짓들을 하고 교회의 마지막 추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종이 좀 부족하냐? 네 종이 좀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이 네 종을 섬기고 그 교회에 있으라면 죽어도 거기 있어야 돼. 시험이 와도 엎어져도 목사님이 나가라 해도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종의 양들의 아버지 양들의 그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아버지 향한 양들 향한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어디로 말이야 똥개같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 잘 옮기고 다니는 자 치고 말이야 하나 건전한 신앙들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어서 특별히 거기서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옮길 때는 특별히 기도하고 옮겨. 주님 반드시 그 목자에게 맞는 양을 보여주고 보내주고 그 양에게 맞는 목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도저히 내 영혼을 고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데 보내줄 리가 없다면 그 목자 붙이지 않아. 또 이 목자에게는 이런 양, 저 목자는 저런 양.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신단 말이야.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주님이 지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더 아신단 말이야. 이 잘난 것들이 말이야. 교만한 것들이. 교회를 다 여기저기 지만 옮겨다닌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 또 있으면 몰라. 또 거기서 옮기고 또 옮기고. 개같이 돌아다닌다만 이게 똥개란 말이야. 마지막에. 똥개 같은 말이야.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주님이 탄식을 하신 피값으로 산 교회들은 주님이 어저께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피값을 찾는데 이 교회 뭐 교회는 뭐 어떻고 뭐 종이 어떻고 뭐가 교회는 뭐가 뭐 잘못됐고 막 왜 이렇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피값을 찾는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회의 머리는 우리 왕 예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왕이신 예수가 주관할 일이지 네가 뭐에 잘나가지고 말이야 교회를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자꾸 판단하느냐 말이야.
그것도 거짓교회는 말이야 잘한 좋다고 칭찬하고 참된 교회는 또 오히려 말이야 모함을 하고 비판한단 말이야. 이런 아주 적반하장의 짓을 한단 말이야. 교회는 그의 몸이며 성령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오해하다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눈이 어두운 하나님의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듬어 가가 그를 길을 가지 못하고 누가 부축해 가지고 길을 더듬어 주게 됐단 말이에요. 아나니아한테 갔어.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보기 시작, 옳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지 못하는 이 핍박하고 교회를 말이야 오해하고 말이야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눈 장님이 되도 이렇게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말이야 오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종을 말이야 모함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감긴 눈 장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령에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듬에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영들이 말이야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똥개같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똥을 사고 다닌단 말이야.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순이 나가 꽃을 피우고 종들이 말이야 그 양을 갖다 책임지고 말이야 길러놓고 애쓰고 힘쓰고 말이야 따둑거리고 말이야 해줘놓으면 그렇게 키우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해놓으면 어느새 거짓 영들에게 또 끌고 간단 말이야. 이 세대 그 영혼에 끌려가면서 모르고 좋은 것 싶어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성령께서는 저에게 무슨 말씀하지만 보라 종아 저 양들이 저 속의 영혼들이 탄식을 하고 나에게 탄식의 소리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끌려가면서 육은 모르는 거야. 좋은 데 따라가면서 육은 모르는데 그 영혼은 아니까 거기 가면 죽는 거 내 영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려한 거 외식하는 거 그런 것만 쫓아가다니면서 여기저기 거짓 양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가라지 같은 자들에게 그 말 듣고 말이야 솔깃해가지고 요동하고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보라 저 속에 영혼들이 나를 향해서 단식을 하고 부러지는다 울부짖는다는 거야.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 핏값을 누구 손에 찾아요? 교회를 함부로 누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오라 소리 가라 소리 해서 안 된다고요? 성령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옮기라면 옮기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다가 영적으로 눈 장님 된 사울처럼 더더미가 되어서 누가 부축해서 나중에 안수 아나니아 참종에게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눈에 비닐 떨어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오순절에 초대교회 떡을 먹고 기도하고 모이고 전력 기도하며 문제가 보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교회에 기도해줘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도리란 말이야. 조금 문제가 있고 뭔가 모순이 있으면 성도들이 이런 양도 저런 양도 있기 때문에 교회랑 무슨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조금 문제 보이면은 그거 가지고 짓짓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저기는 안 그런데 여기는 이런데 옳게 판단이나 하면 다행이지.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를 잡으라. 이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 맺을 나는 양들을 말이야 갖고 놓으면은 대만의 그 순을 꺾어 놓는단 말이야. 엉뚱한데 끌고 다니면서 이런 못된 양들이 말이야 다 이 마지막 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떡을 먹고 떼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전혀 힘쓰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대부응을 주시고 치료의 영을 물보듯이 쏟아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교회에 문제 있고 종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모순이 보인다면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양이 가장 귀한 양이라 가장 진실한 양이고 가장 참된 양이래. 할렐루야. 기도는 커녕 나발을 불고 오해하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천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가 말이야 더 떠든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는 내 직분을 말없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조건이 없이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전혀 힘쓰고 하나 되면은 하나님이 대부응도 주시고 치료의 영을 물붓듯이 쏟아주어서 우리의 교회의 모순과 조그마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태양인 우리 예수께서 가짜가 교회를 떠들고 깊이 알지 못하면서 낮아지지 못한 자가 이런 자들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지 이런 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또 너무너무 바른 길을 가고 있대. 웃긴다는 거야. 교회 미랄이 되어 서기라 했지, 서구라 했지. 네가 하나 서가지고 인내하고 남을 위해서 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감당하라 했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당짓고 말이야. 살아서 자아가 혼이 살아서 죽지 못해가 이 교만한 영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목자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그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산상수훈에 보세요. 오늘 이 세대가 너무나 자신들이 잘났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위로를 받으면 천국이 저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즐거운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며 가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신이 잘났다고 자만에 찼어. 자기 가진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 모든 게 표준과 기준이 되는 것처럼 설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순과 주위의 모순과 이런 어린 양들을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보며 정말 애통해주며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온유한 자 이런 온유한 자는 자기 권세를 권위를 쓰지 않고 저 모든 것을 핍박을 받으며 오해를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을 정말 그래도 자기 권위를 서지 않고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으며 온유로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종로를 타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대부리다 했어요. 의에 줄여야 된다 했어. 그런데 의라는 것조차 판단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 어느 것이 의며 어느 것이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영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요만한 것도 긍휼히 여기는 커녕 원수를 이를 박박 깔고 요만한 그것도 겉면도 받아들이지 못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내가 깨끗해야 돼. 자기 이권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지 못하고 참정을 바라보지만 거짓 정도 분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저 종과 양의 사이를 이어줘야 되며 양과 양의 사이를 이어줘야 되는데 전부 모함하고 고자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해가 종과 양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교회 그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칭찬만 받는 말이야 종이나 양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평안하다는 자들 다 가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그저 외적인 것만 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끌고 다니며 이 양들을 실족시키고 저 양들을 실족시키고 빚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가라지도 하나님이 양을 깨우러 염소를 뒀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도 염소도 양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가라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염소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양을 깨우려고 염소와 가라지를 뒀는데 오히려 양이 깨질 않고 오히려 그 염소와 가라지에게 휩쓸려가지고 그 세력에 휩쓸려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에 떠다녔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에 떠다녔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반드시 가라지가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을 만들려고 가라지와 염소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의 모순과 뭐 비리와 이런 것을 그저 비난하고 못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요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큰 아들도 있고 가정에도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딸, 작은 딸, 갓난뱅이도 있고 우리 한 가정에 부모 밑에 이렇게 자녀가 큰 아들, 언니, 오빠, 작은 언니, 뭐 작은 오빠, 이제 갓난뱅이 동생 있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교회가 작은 천국의 요람이기 때문에 갓난애도 있고 부족한 영들도 있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 장성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지체로서 결속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영성 낮은 자가 말이야 판단하고 말이야 높은 자를 판단하고 이 잘난 교만한 영들이 와서 이 짓을 한다 말이야.
하나님의 야곱의 야곱이 예를 듭니다. 야곱이 돌단을 사오고 베델에 돌단을 사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 무슨 축복이냐? 네가 가는 것마다 내가 함께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는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단을 쌓는 베델의 돌단을 보고 야곱을 축복해 줬듯이 오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축복하고 종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베델의 돌단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영을 주고 지혜의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 세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교회에 대해 뭐라 하는 자 반드시 빛깔을 찾는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가 이 달란트를 남기고 충성되려면 첫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달란트를 남기는 자 어떤 자냐? 머리만 대리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 양들을 막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자들 뭐냐면은 머리 교회 그 교회에서 머리 높은 위치 차지하고 머리만 대려고 하다가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다 교회를 성도를 모아맞고 종을 모아맞고 세운 말이여 그 지도 그 양들을 그 저기 대표로 세운 그 양들을 또 막 뭐 여전도 회장이나 뭐 장로님이나 남전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또 막 모함하는 거야. 모함하고 떠나고 말이야. 지가 좀 교회를 뭐 지고 흔들라고 안 되니까 다 이 머리만 되려고 하던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러다 거짓 영에 잡힌다는 것이야. 겸손하여 섬길 줄 모르고. 그래서 부추기는 영에 이들이 속았다는 것이면 자기가 잘나고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 뭐를 뭐 많이 하니까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내가 뭐 어려운 일을 지금 맡아가니까 이 안에 내가 한다는 부추기는 영에 속아가지고 교만해서 머리만 들려 하다가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영이 죽는 것을 주님은 수없이 저에게 겪게 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자기가 잘났다고 높임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장대에 목이 잘려 달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마니 같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시노로 타는 자, 사랑 없는 영이다. 가시노로 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시. 주님은 네 어떡하면 툭하면 그런 소리예요. 너가 어찌하다가 또 종의 가시노로 타느냐? 또 종의 가시노는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간다 수없이 하면서 종의 마음을 기쁨을 뺏고 온갖 뭐 조그만한 그것만 요구만 안 들어줘도 종 앞에 공갈 치듯이 아주 특별해요. 모두들 특별해. 응? 그저 자기가 잘나가 뭐 좀 서임 받아보겠다고 날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종들을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야. 이런 양들이 끊임없이 바톤을 받아. 또 나가면 또 다른 양이 또 그 짓 하고 또 끊임없이 바톤을 받아. 응? 주님의 가시노로 타는 자, 이런 자를 교회 가시노로 타고 종에게 가시노로 타는 자, 사랑 없는 영이다. 분수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뭘 찌를 거 있어요? 종을 찌를 거 있고 뭘 찌를 거 있어요? 분수 모르는 자, 아낌없이 찍어버리라. 가난한 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먼저 됐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또 내보다 먼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중에 혼자부터 삭설 주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원에 늦게 온 자부터 삭설 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지혜 무궁하심은 늦게 온 자도 먼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돌돌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직시한다면 함부로 내가 잘났다고 먼저 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으로 믿는 자가 수두라는 이 교회, 이 세대 교회가 머리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 감정으로 조금만 그 어떤 종이 뭐 청렴 결백하게 산다 뭐 아주 퍽 엎어져가지고 아주 깜빡 넘어가고 그 종이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또 어떤 다른 종이 또 조금만 실수하면은 그 좋은 그런 점은 보지 않고 또 다 헤매파고 이런 말이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반드시 지적성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성화가 이루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이런 요동하지 않고 이런 지적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지적성화가 되려면 먼저 자기 유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있기 때문에 다 종을 모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 교회 저게 끌고 다니고 자기 그 작은 욕심을 하나님이 이 권사야 너는 이제 돈 벌지 말고 이제는 말이여 이제는 돈 안 벌면서 돈 없이 네가 받는 연단을 받아봐야 된다. 네가 이제는 이 차원의 영적인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물질 못 벌게 하고 툭 하면 뭐 나가가 쉽게 요즘 여자들이 뭐 파출부 하면 100만 원 여사를 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이여 교회를 말이여 어떻게 생각하면 발세 때만도 못 적이나마 하나님은 이제 그 쉽게 말이야 돈 100만 원씩 버니까 그것까지 실컷 먹죠. 남도 구제하고 뭐 또 남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대로 응? 실컷 먹고 아 종도 섬긴다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기 혼자 실컷 먹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경금치 안에 딱 넣어놓고 이제 너 돈 벌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과 너와 반대되는 원수 같은 자와 한번 살아보라면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러면 그 영성이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해요. 못해요. 절대 왕권 받지 못하고 해영왕 받지 못해. 자기 임의로 자신의 그 좋은 길로 찾아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버리는 자. 성령의 그 지도와 성령의 그 주시는 환경의 연단을 감수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나중엔 해영왕 못 간다고 제가 또 눈이 말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응? 자기 유익이 없어야 된다면 솔선수범해야 된 둘째. 할렐루야. 이래야 양왕적 반열에 간다. 이제는 뭐 종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가 아니야. 솔선수범해가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 책임감을 감당하고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시험도 자기 스스로 이길 줄 알아야 돼. 언제까지나 종이 이래라 저래라 떠먹여주고 그래도 말이 아직도 잘하지 못하면 이건 뭐 병든 자 아니고 뭡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 종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저 특별한 은사 받았어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특별한 은사를 내 종에게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걸 믿지 못한다. 다른 종이나 성도들에게 없는 조금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에게 성도에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저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람들이 의심을 해. 교인들조차도 의심해. 그걸 경험하고 뭔가 그걸 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믿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영혼을 영적인 암병 든 자를 수술하게 하는데 수술한 그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 뭐 믿음 좋고 뭐 얻고 하는 뭐 떠렁떠렁 한다는 자도 딱 우리 교회 오면은 가짜 그 성도의 가짜 숨겨진 가짜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딱 드러낸다 하잖아. 하나님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잘 믿는다고 펄펄 뛰고 와도 우리 교회에 딱 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성도를 딱 다룰 때는 가짜 부분을 다 드러내시는 거야. 드러내야 살지 수술해야 살지 암병 들어있으면 모르는 거야. 가련하고 눈물을 먹어봐서 모르는 거야. 주님은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셔. 내가 이거 절대 이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성도를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붙입니다. 붙이면은 나중에 가다가 이제 처음에는 좋은 소리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다가 그 성도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할 부분들을 저에게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하나하나 병의 진단을 다 해줍니다. 너가 지금 어떤 이런 점 잘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치고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형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정말 그 성도의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물붓듯이 쏟아부어줍니다. 그 개인에게나 교회, 우리 교회나 전체나 또 개인에게 수술할 때 개인을 저에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물붓듯이 성령의 그 메시지를 내려줍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대로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런데도 교만에 차 있으니까 이것을 자기 자신이 믿질 않으려는 거야. 자신의 그 병든 부분을 보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은 절대 순종 안 하더라 말이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마라톤 하는데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교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술 받는 것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가 마라톤 하는데도 우리 배우잖아요. 무조건 달리기만 하고 미련하게 달리기만 해서 안 되는 거야. 처음에 막 힘을 너무 많이 써가 달리다 보면 나중에 꼬린 지름에 지쳐가 쓰러지는 자 있고
처음에 너무 늦게 달려갔다 가다가 나중에 빨리 달리려면 벌써 앞질이라 너무 가면 이거 마라톤도 기교가 있고 우리가 운동도 배우듯이 영적인 길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준 은사는 마라톤 안 돼. 영적인 그 하나님 천국을 향해 가는 마라톤의 그 운동 경계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교를 가르쳐 기는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뭐 기교가 아니라 영의 그 부족된 부분을 수술하고 알아야 우리가 고쳐야 가지 열매 맺지 안 그래요? 고칠 수는 그 영 수술의 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게 특별한 은사. 물론 많은 종들이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영혼들을 수술하기도 하지만은 혼을 키우느냐 영을 진짜 수술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가 하나님이 이런 걸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면은 말씀으로서 또 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물부터시 부어주셔가지고 고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다른 종에게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믿지 않아. 이 세대가 하도 모두가 거기가 다 캄캄한 그게 많이 그게 많으니까 이것을 말이야 참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조차 또 거짓 것으로 말이야 같이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판단해버린다 말이에요. 혼 속에 있는 재성을 철저히 도려내도록 주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거 진짜 자랑이 아니라 이래서 낮아지지 못한 자들이 종을 오해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수술하려면 즐거움을 하고 도망가 버려. 실제 우리 권사님 응답 받았나? 성교사님이 그때 2차 성교사님 한 번 또 응답 권사님하고 같이 받았잖아요. 성도들이 영적인 그 병을 그 암병을 수술하려고 줄 서가 있더라. 어떤 사람은 딱 제가 수술합니까? 성령이 수술한단 말이요. 그러면은 데리고 가면 제가 데리고 성도를 데리고 성령 앞에 데리고 가면은 어떤 자는 가면은 막 이빨을 왕창 다 빼버린대. 성령께서 그만큼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즐겁을 하고 도망가버려. 교회 밖을 튕겨나가버려. 이제 그 죄 부분을 드러내니까 이게 사는 거 아니야. 드러내야 산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말이야 수없이 말이야 여기저기 똥 싸고 다니면서 똥개 같은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교회를 허물며 자신도 말이야 죽는 줄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려내고 수술하고 고치려고 보냈는데 내게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자기들 무식한 그 판단대로 모르고 말이야 이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정말 목사님 내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지적성화 먼저 받으려면 지적성화 이르려면은 먼저 자기 유익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설선수범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이런 자가 돼야 왕족 반열에 간다는 건데 오늘 아직도 똥 오줌 못 가리고 말이야 시험 하나 스스로 해결치 못하고 또 이교에 저게 요동하고 옮겨다 조금 좋은 데 있으면 우울 쫓아가고 이런 똥 오줌 못 가리는 자는 절대 왕권 받을 수 없어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자는 반드시 거짓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령이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종의 가시 노릇하는 자는 왕마귀에 잡힌 자다. 옛날 선지자들에게 참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여 참 선지자를 짓짓고 말이여 모함하고 말이여 얼마나 백성들 앞에 말이여 그 말이여 그 가시 노릇하고 그랬어요. 참 선지자들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이여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잠종의 가시 노릇하는 자는 왕마귀에 잡힌 자다. 분별 없는 영이다. 아낌없이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종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가시 노릇하는 것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대 그 가시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일으키고 막 분란 일으키고 소란 피우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가시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실치 못한 정거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절대 못 받으며 속사람이 강건치 못한 정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미랄로서 희생양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희생양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희생양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의 은혜 말씀을 그렇게 풍성히 먹고 영이 자라놓고 나중에는 돌아서 나가가는 그 조금 좋은 그거 있다면은 그 종이 진짜 좋아가 가면 다행이야.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가 축복받고 영적으로 장성하는 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면은 백분 아멘 할렐루야야. 뭐 내가 뭐 내 양을 뭐 내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양인데.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곳을 가면서 하나침에 배신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큰
그렇게 교회를 허무는 지금 교회 올라오는 사람까지 다 그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사람 봅니다. 종의 은혜를 기르고 낳은 정을 무시하는 이런 양들은 절대 축복 안 주더라고요. 거짓 영에 잡히게 버려둬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저주가 딴 게 없어. 깨닫지 못하는 저주를 임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폐륜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자는 사명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그리고 또 인간의 의 내세우는 자. 우리가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러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듣기 소리를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의 절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한 종이 무익한 종 깨어른 종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남기라니까 뭐 꼭 전도해가지고 뭐 사람을 영혼을 구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야.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정말 이런 교회를 허물며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 하는 것이 많은 영혼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말이야. 묻어두는 악하고 깨어난 종으로 그날 가서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 내세우는 자 자신이 왕이다. 거짓 영에 잡혔다. 귀신들이 춤추며 이들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왕막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자. 툭하면 뭐 나는 이런데 다른 양들은 왜 저러느냐. 자기는 더 병들어 있으면서 말이요. 순수치 못한 자는 가난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위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없느라 희생양이 없느라 희생양이 없는데요. 다 자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사랑없는 영들이 수두룩하다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말이여 성령의 뜻이냐 분별하지 않고 전부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판단 자기 판단 좁은 소견의 판단 나와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다 짐승표 받을 자들이 수두룩하다 왕권 뺏길 자들이 수두룩하다 기도 안 하는 자도 수두룩하다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권으로 기도 안 한다니까 무조건 만나 기도하는데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되 네 이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한 자가 수두룩하다니까 기도한다고 또 대적하겠지 나에게 반박하겠지 네가 기도하긴 하는데 네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정을 위해서 구하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자기 욕심만 채리라 그러고 더디되는 자 너무 많다. 생명 없는 일 하는 자 수두룩하다. 생명 없는 일 하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이 다 마른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꺾여 불에 달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일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혼의 열심, 자기 명예욕, 자기 이권 속에 동기가 어떤 주의 일한다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프나 뭐 교회 뭐 이런 거 전도나 뭐 이런 거 뭐 좋은 일 뭐 모두 다 우리 교회는 일이 많죠. 하는 거 좋아요. 네가 변소 소재 할 그런 담당이라면 네가 변소 소재 할 줄 알아라 말이야. 할렐루야. 꼭 상급 사는 뭐 그런 뭐 일이나 하지 말고. 이건 상급이 많고 축복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 하지 말란 말이야. 너가 환경 미화 교회 환경 미화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부서냐 그러면 네가 화장실 청소부터도 할 줄 알아라 말이야. 할렐루야. 장로고 권사고 말이야 집사고 말이야 종이라고 뭐 안 해. 너 우리 교회 전도사님 변소서지부터 할 줄 알아라 그래. 나도 뭐 목사 밑에 있을 때 말이야 성도들 다 제쳐놓고 나 변수 소재 다 했다니까 똥 치우고 마당 설고 교회 소재 다 했다니까 전도사로서 뭐 종이 뭐 대접하는 자리인 줄 알아 모두 다 옳게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 부서를 맡았으면 말이야 남숙소고 뭐 어디고 교회고 뭐 지저분하고 귀신 것 해놓지 말고 또 깨끗하게 치워줄 줄도 알아 말이야. 꼭 상급 사는 일만 하지 말고 얼마나 너무나 자기 건들 생명 얻는 일 하는 자 수두룩하다는 혼의 열심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하는
내 왕국을 무엇으로 채울까? 주님이 단식하시오. 성령이 주신 말씀 뺏긴 거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읽어줄 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다 죽는 길 가고 있다. 자면의 지혜 뺏기고 충만한 영이 얼마나 되느냐. 충만한 영?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힘든다. 내 뜻대로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충만한 영이 얼마나 되느냐. 가시밭길 좁은 길은 다 팽개치고 어렵다 힘든다는 이유로 조금 높은 차원의 영성을 주려고 그렇게 물질도 벌지 않고 이제 물질 없는 연단을 받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받으라면 다 꽁지 빼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이 좁은 길을 갑니까? 가시밭길 좁은 길 다 팽개치고 어렵다 힘든다는 이유로 다 도망간다는 것은 감사치 않고 요동하는 자가 너무 많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주여를 악망하는 자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다 그랬어. 할렐루야. 물질이 좀 없어도 내게 뭘 거두어가도 요하를 악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독수리 같은 셈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장년이라도 달려가고 달려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능력과 힘과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말이야 물질 없어도 말이야 못 살고 그래가 파출부 툭하면 파출부가 여자들이 말이야 툭하면 파출부가 교회 좀 기도 좀 하고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이 전쟁이 일어날까 나라 위기가 왔을 때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할 줄은 아는 이런 말이야 양들이 어디서 얼마나 돼요 전부 파출부 거의 다 파출부야 돈밖에 모르는 돈 벌어지던 쉽거든 제일 쉽거든 가면 하루에 몇만 원 주거든 그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호흡한 먹어야 만족한대 주님은 누가 말이야 내가 돈 없어도 말이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시는 작은 돈으로 내가 학교가면서 없는 가운데 핍절한 가운데 비내도 부해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다 드물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는 낮은 영생에 가고 하늘로 나중에는 울며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이 너무 많다 아간의 숨은 죄 사암받지 못하고 숨어있는 죄, 그 속에 숨어있는 죄를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야 회개하고 수술하고 사암받지. 그런데 다 아간처럼 숨겨놨어. 아간이 외투 숨기고 금덩을 숨어듯이 그 죄를 숨겨놓고 자기 아간의 숨은 죄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 회개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사암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독수리 새임을 저도 날지 못하는 비둘기가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임을 저도 날지 못하는 비둘기 뭔가 비둘기는 숨겨난 한 거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말하는 비둘기는 연약한 자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숨겨난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비둘기가 비교합니까? 비둘기는 뭐 세 발의 피지 독수리한테 비하면. 그런 말이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아주 힘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러 떠난 아브라함 같은 자 어디 있느냐? 배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이번 벌린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만 하지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 적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는 자 찾을 수 없고 용서는 커녕 저들어 원수를 삼으니 가난한 영들이 아니냐 소망 없는 곳에 투자하며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고 양심의 화인마전 세대여 서로 도우라고 했지 서로 미워하라 했느냐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붉어벗은 너희 모습들이 웬 말인고 내 영광? 내 영광이 어디 있느냐 말 많은 귀신들에 잡혀 번영의 축복을 맞고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있으니 바람난 영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마음에 할 일 벗지 못한 수치스러운 영들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좋게 해야 할 이때에 먼 장래를 위해서 쌓고 싸우니 더러운 오물 속에 잠긴 영혼들이 아니냐 두엉큼 보리조각 위에 최신을 지키지 못하는 종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두엉큼 보리조각이 뭡니까 물질에 치우쳐서 양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가서 3장에 보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심판이 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건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곧뼈에서 살을 뜯으며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곧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것 양들의 영혼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약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먼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오, 밤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면이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죽이며 손을 미워하고 악을 저하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살에서 뜯어낸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지 않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뭐를 물질을 줘야 좋다는, 먹을 거 갖다 줘야 좋아하고 돈 갖다 줘야 좋아한다는, 그러면 네 잘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양들이 오면은 무엇을,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너는 환란을 당한다. 너는 뭐 잘못했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허감을 만나며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캄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낮이 캄캄해졌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기대도 계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참종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권능과 재능으로 체험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참 선지자는 이렇게 마지막 때 죄를 드러내고 영적인 그 상황을 계시하고 수술해 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건대의 말을 들어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을 삭설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한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평화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돈과 뇌물과 삭설 위하여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그러면서 저 말씀, 설교 말씀으로 번들에게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나의 그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지적해주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바람난 영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영광만 받으려 하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수치스러운 영들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가는 것으로 좋게 얄띠 때 먼 장래를 위하여 삭고 사오니 더러운 어물 속에 잠긴 영혼들이 아니냐. 두 엉큼 보리 조각 위에 체신을 지키지 못하는 종이 수두룩하다. 바위 같은 마음들이 수두룩하다. 그 마음을 부술 수 없어. 서로 짐을 져주지 않고 원한 마음들로 이기적 욕심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으니 너희는 힘이 없는 자라. 다시 말하노니 거짓 영들이라, 잠자는 영들이라, 눈부신 영광을 뺏기는 자라, 아름답지 못한 영들이라. 종로를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크더냐,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 가슴 치워 후회하며 다 자기 잘난 것에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13절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 짓지 않는 집과 나무나 풀은 다 공력을 불러 시험할 때 다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계획이 아닌 거는 다 타버려요. 왜 헛된 데 물질을 투자합니까? 또 왜 헛된 데 말이야 시간을 투자합니까?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번들에게 좋은 회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말이야 단체에서도 말이야 하나님 일한다고 말이야 하나님 일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요. 막 떠들면서 뭐 큰 역사를 한다고 난리치기는데 나는 그 역사 하는 줄도 몰라서 주님이 미리 다 보여주셔요. 정말 저들이 말이요 자기 영광 위해서 날뛴다. 저것이 내 뜻이 아닐진데. 아 저들이 내서 마리아 슬로건은 얼마나 하려는지 몰라. 너무나 거창해요. 방법도 말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보라, 저 종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미쳐있다. 내 뜻이 아닌 걸 깨닫지 못한다. 주님께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래 이런 큰일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오히려 또 비난한다고 할까봐 말로 하지도 못해. 정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것은 꼭 전도하는 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 영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부 공력이 시험할 때 불에 타버리는 짓과 나무, 풀. 이것은 바로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영광.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고 하나님 뜻 아니고 성령의 방법 아니고 성령의 뜻 아니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성교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해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수답해야 돼요.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안에 집을 일을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도 뭐 무조건 남긴다고 다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충성하는 자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배로 남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 내 의지, 내 동기가 순수지 못한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거야. 왜? 사탄의 뜻이고 사탄의 여지고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달란트를 남기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탄의 동요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탄의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배로 남겼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하는 자. 할렐루야.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일도 얼마나 무분별한 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향하여 어떤 성도와 말이여 또 거지 막 여기저기 그 거짓 양들이 끌고 가려고 막 또 뭐가 좋니 이것이 좋니 저것이 좋니 뭐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님 말씀하신 너는 성령만 이제 해라. 지금 이 시대 거짓 영들이 판을 친다. 영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마지막 때 인간의 의를 내세우며 감당 못할 영들이 심지 깊지 못한 영들을 감당 못할 영들 마지막 때 인간이 의의를 내세워가지고 아 이 목사는 뭐 어떻게 뭐 가니까 하면서 그들 의의를 내세우며 또 자신의 의의들을 내세우며 감당 못할 영들 심지 깊지 못한 영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며 사람의 영광 찾아다니느니라. 종의 언내 쳐버리지 말라. 이 시대 주님이 붙여진 종의 언내 쳐버리지 말라. 이 시대 가짜들이 판을 친다. 감당 못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나. 말씀에 믿음 보겠는 양 그대로다. 내가 나눈다. 이때 영을 분별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시대에 별 영을 엄나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험 이기라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해야 한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부가 될 줄 알아야 한다. 감당 못할 영 심지 깊지 못한 영들을 이리 저리 끌고 다닌다는 그 말은 영적으로 어린 자, 즉 판단할 줄 모르는 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간사한 영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내 전을 허물고 있으니 너희들 핏값을 찾으리라. 도리 어긋난 짓들을 예사라고 다니면서 이리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도구들로서 세상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느니라. 야 수많은 양들을 그러면서 이분에게 그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며 그렇게 무분별한 영들을 따라다니지 말을 듣지 말라고 이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이 시험을 이기라. 이 시험에 치면 낮은 자리로 족보가 바뀌는 하늘나라 족보가 바뀌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하죠. 할렐루야. 성숙한 성도가 돼야 왕권을 받죠. 교회 마귀가 큰 영혼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 말씀 많은 영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영들을 교회에 있는 영들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시편 묵상하라.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느냐. 나간 자들이 교회를 허물고 종들을 비판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뭐 그 종의 진짜 종들이 참종의 가르침의 말씀에 다다르지 못하고 소화하는 못하는 자들이 구변으로 그 참종들을 허물고 있으니 나는 그 치맛바람을 치리라. 너희는 붙잡히지 말라. 그런 자들에게 거짓 영들이 이때 낱마다고 했느니라. 독초 먹이는 종들이 낱마다 했느니라. 어디에 거짓 영들이 내 참종들을 허물려고 갖가지 모략과 계략을 꾸미느라 저들은 더 나가지 못할 것이라. 영적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잡혀버렸어. 낮은 자리에 처해있지 못하며 독초를 먹으면서도 자신들은 모르고 있으니 거짓 영들에 잡혀 자기들이 그래도 술람미 반열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들이라. 귀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 낮아지지 못한 자들이
종들 참종들을 허물려고 돌아다니면서 각가지 마음을 있으니 아름답지 못한 영들이여 너희들이 거짓 영들의 속아 내 정을 허문 만큼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원수를 갚으리라. 다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며 자기 맘대로 떠돌아다니며 고난을 저도 깨닫지 못하며 인내치 못하는 영들이 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구 직결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는 영들아 너희들이 낮아지지 못한 자신을 보지 못하더라. 자신들의 부끄럼을 보지 못하더라. 내가 세운 종들을 그렇게 허무느냐. 이 시끄러운 영들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영성 높은 종을 함부로 판단하며 지들거리고 다니니 너희들이 영이 막혀서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저주가 이 말이라. 그래도 귀신의 소리를 정지하지 못하겠느냐. 돌아다니면서 내 종들을 허문 만큼 너희들을 허물이라. 기도하는 종을 내가 쓰는 종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감긴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 가짜들아 신실지 못한 자들아 너희들이 목 나올 때 내 참종의 가치를 그때야 알리라. 갈빨지 못하면서 마구 지절거리되니 영혼들을 실족시킴 그 빚값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모르고 거짓 영들에 잡혀서 모르고 따라가 다니는 그 영혼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노라. 주님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에 문지방을 떠나들면서 할마다 날마 지절되며 길 잃은 양들을 죽음의 길로 가를 끌고 가고 있으니 더러운 것들 어찌하여 가시노릇들 그렇게 하냐. 내 문전 앞에서 박대당할 날이 반드시 오리니 너희 욕심들이 너희를 찔렀도다. 목놓아 너희들이 탄식할 때 가짜와 진짜 종을 그때야 알게 해주리라. 나의 탄식 소리를 듣느냐. 이리저리 갈빨지 못하는 자들을 끌고 어디로 또 데리고 가느냐. 가짜가 진짜 행사하고 있으니 마지막 때 현상이라 마지막 때 이 세대가 그러리라. 복받을 자들이 따로 있도다. 너는 붙여준 내 종에게 감사히 하느니라. 가짜들이 참종을 허무니 내 영광을 허무는 것이라. 빛 좋은 개살 그들 자기 욕을 위해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독수를 뿜고 다니며 거짓 영들에게 속아 덜미를 잡혀서 경건치 못하고 있으니 자고가 분수 모르는 영들이라. 저들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거야. 자기 분수 모르는 영들이라. 내 저를 허문 빚값을 반드시 찾으리라. 지혜를 가지라. 어느 것이 참인지 분별해야 하느니라. 거짓 영의 소금 속에 속으면 안 되느니라. 저들은 간사한 영들이라. 빛을 모르는 자들이라. 기르고 낳은 종의 은혜를 저버리며 복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저들의 영혼이 갈급한 상태를 해결시켜주려고 내가 원하는 교회 보냈건만 낮아지지 못하여 자기 자리를 벼렸으니 나중 애통하며 이를 갈 자들이라. 마지막 때는 갈라진다. 영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와 어린 자와 거짓 영들과 분별시키 그 영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 또 어린 자와 거짓 영들과 분리시키고 분별하리라. 낮아져 있으면 분별할 수 있고 교만하면 절대 참정과 거짓정을 분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영들과 사람 영광 구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고 했느니라. 갈바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을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네게 큰 해의 영광을 주고자 너는 분별하는 자가 되라. 교회 문제 일으키는 자 되지 말라. 성난사자처럼 마귀가 성길자 찾는다 했지 않느냐. 이사 너는 이 안전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라. 종을 위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너는 거짓 영들에 속았어. 주님 앞에 영영이 올 수 없는 자리로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회 가시노를 하지 마라. 대종을 축복하라. 하늘 만나 먹이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부족해 다른 곳을 넘보느냐. 바깥을 넘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자들은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왕마귀들을 붙여놓고 너가 분별하지 않느냐 분별하느냐 시험하고 주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양들이 오면은 붙여놓고 내가 분별하나 안 하느냐 주님이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영들 분별하는 성숙한 자 되어야 됩니다. 성령만 의지하며 참정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라. 이 시대 가짜들이 화려하다. 그러면서 영적 감지력이 둔하면 속게 돼 있고 민감하면 알게 돼 있다. 성령을 부어달라 기도하며 분별의 영 달라 기도하라. 참정을 판단한 자 반드시 사탄에 넘어간다. 시간이 없다 문 닫기 전에 너희들이 이젠 요동하는 마음이 되어서 안 되느니라. 복잡한 생각을 버리며 참정을 붙여줬는데 너가 뭘 걱정하느냐. 문 열고 들어오는 양들을 다 가두거리며 그저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비쳐 달라 기도하고 수근수근 비방하는 소리 듣지 말며 그래서 교회 장년분들이 영을 분별 못하면 절대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 저들은 머리만 대려 하다가 나간 자들이라. 물질 바치기 싫어서 나간 자들이라. 배신의 영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허무는 짓을 자기 욕심 때문에 나가놓고 허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그렇게 허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대 참종과
거짓 종으로서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성소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제넘게 판단하며 허무는 그래서 핏값을 여러분 손에 찾을 때 여러분들이 울며이를 가는 그때 심판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할렐루야. 그래서 달란트 남기는 것은 충성된 자는 주님을 즐겁게 했으므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정말 그 너무나 큰 보상을 받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작은 일 우리가 작다고 소외할 것이 아니고 내 맡은 자리를 너가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배로 남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배를 남긴 자들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뺏겨도 목숨까지 잃어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장사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쉽습니까? 내 가던 걸 다 뺏길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자리에 주님을 위하여서 이 모든 욕을 달게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뭡니까? 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고 심지 않는 데서 그두가 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사람 주님은 종은 주인을 부정하고 냉혹하며 엄격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굳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종을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 하나님 낯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달란트를 남기는 주인의 이익에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고 손해보는 자가 되는 충성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사람의 나의 그 이권 또 나의 뜻대로 고집대로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한 달란트 가진 자로서 주님의 것을 손해보게 하는 자 다른 사람 영혼까지 실족시키는 자 연자매들을 들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저주를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며 그런 자들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릇 한 달란트 뺏어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할렐루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어쫓을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 다 졸며 자게 되는 때 다 졸며 자게 된다는 건 뭡니까 너무 이 땅 이 주님의 길을 가기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졸며자 그렇게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는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끝까지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소유를 맡겼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긴 자처럼 이렇게 남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하고 교회 돼서 이말 저말 종을 비난하고 형제를 허물고 지적성경을 못 받지 못한 자, 참정에 가시 노릇하는 자,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자, 희생하지 없는 양,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 길 잃은 양들이 되어서 갈대우로 떠난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하는 자가 없는 이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면 심리를 갖고 정말 산상순의 팔복에 그 심령들이 돼야 된다는 이것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자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것에 투자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하고 그러고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서 물질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들 더러운 오물 속에 잠긴 영혼들이며 이들도 마지막 때 종들이 그 물질 두엉큼 부려적을 위해서 최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말이여 양들에게 구걸하는 종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땅에 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위 같은 마음들이 돼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다 잠자는 영들이며 깨어있지 못한 자들 눈부신 영광을 뺏기며 아름답지 못한 영들이며 종노를 못하는 원수까지 붙여줘도 우리가 그들에게 종노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지적성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슴 침에 우위하는 이런 한 달란트 꽁꽁 묻어든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잘난 것에 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볼까 두려워하여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단짓는 것과 중상한 것과 수근수근한 것과 그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없을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너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고 했는 우리들의 영광을 땅에 던지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리를 떨어져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일을 성인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서 3장 17절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남긴 자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관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는데 할렐루야.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허무는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영적인 둔한 자가 되지 말고 어서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여 저 참으로 내 자리가 어딘지 모두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배양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 시편 62편 5편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그런 달란트 남기는 자가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는 계약이 없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성령과 신부들이 말씀하시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허무는 이런 하나님을 허무는 이런 어지러운 영이 돼서 간사한 영들이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몰려다니는 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로 절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이를 가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메리 백스터 내가 본 지옥 이 책에 보니까 그래 놨어요. 주님이 그 이 백스터 목사님을 데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가는데 그들 지옥에 있는 영혼들 모습입니다. 주여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울면서 하소하는 영혼이 있어요. 해골 영체를 사인 영혼이 예수께 외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왜 너가 여기 있는지 알고 있다. 저를 밖으로 꺼내주소서. 그러면 저는 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남자가 간청했다. 지옥에서도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후에 예수께서 내게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이 남자는 23살 때 여기에 오게 됐다. 그는 나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나의 말을 들었고 또 종종 나의 집에 있었으며 교회에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으로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세속적인 욕망을 원했다. 그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나의 부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나에게 헌신하지 않았다. 오늘 그는 예수여 언젠가 때가 되면 저의 인생을 온전히 당신에게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절대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있을 자리에 충성해야 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다른 양들이 순종하고 있을 자리에 있을 자리 양들을 끌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자기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는 어느 날 밤 파티가 끝난 후에 그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죽게 되었다. 사탄은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그를 속였다. 그는 족사했다. 사탄의 일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고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남자의 영혼을 원했고 그는 음주와 죄 그리고 경사람으로 인해 파괴됐다. 해마다 술 때문에 수많은 가정과 생명이 파괴된다.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마약과 섹스와 술로 자기 영혼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세상을 속이려고 빛의 천사처럼 온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고 있어도 세상의 죄가 그 청년에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하나도 경이로운 것이 아니다. 한 번만 더 파티에 가야지 예수께서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죽음에는 긍휼이 없다. 그는 너무 늦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그 청년을 바라보자 나는 곧 23이 될 나의 아이가 생각났다. 자기 자녀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주님의 부름에 순종치 못하고 이렇게 생명을 빼앗겨가 지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절히 호소하는 한 여자의 목소리, 죽은 자들의 비명과 신음 소리가 사방에 들려왔는데
너는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나 마음으로 나로부터 멀리했다. 너는 남들을 속였고 나를 속이려고 했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이런 자가 되었다. 이런 그런 양 성도들이 수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성도들이 수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들은 나보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동차, 땅, 건물, 사업, 그리고 그들의 은과 금을 더 사랑할 것이다. 말세에는 악이 창궐하리라. 회개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를 향한 너희의 예배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신령과 진능의 예배는 우리 속에 자녀나 돈이나 자동차나 가정, 건물, 사업 이런 것들 우상, 언급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고 주님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양들 이리 그들이 끌고다 툭하면 교회를 옮겨다니는 이런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꽁꽁 묶어두고 다른 사람까지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경청하고 빨리 회개하여 이 자리에서 벗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이 세대가 사랑이 없는 시대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런 자들을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면 악한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아버지 앞에 깨었어 근신하여 주님의 밤중에 신랑의 오는 소리에 등불 들고 맞이하는 설기론 다섯 찬 반열에 다 들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식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이권과 내 영과 내 자신의 명예욕과 욕심 때문에 죄를 하는 무수한 영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 미련한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주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자가 되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